자, 여러분들 뽀파 뽑기하는 홍성 오빠입니다. 오늘 뽑을 거는 인형 뽑기 한번 해볼 건데요. 인형 뽑기에 선보람을 노리는 거죠. 인형을 뽑기보다도. 자, 선보람이 뭐냐면 일단은 요 공룡 인형이 하나 붙어 있고 요 불독 인형에 지금 선보람 키가 달려 있는데 상품이 저 요거 무료 용량 2만짜리 초고속 충전 보조 배터리 엄청 무거워 보이는데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보랄 거 진공 포장기 심지어 무선 저 요건데 둘 중에 일단 뭐가 뭔진 몰라요. 랜덤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저 발에 고무가 다시 생겼어요. 원래 고무가 없었거든요. 요새 많이 안 해서 그런가? 사장님이 다시 고무를 좀 씌워주셨네요. 난이도가 오른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. 그거는 바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5,000원. 근데 고무 있으면 솔직히 무조건 평타는 치는데. 뭔가 힘이 좀 약해진 것 같아. 갖고 가는 거에서 이 정도로 흘리진 않거든요. 지금 놓는 범위 아닌데. 어쨌든 흘리진 않았잖아, 근데 결국엔. 오. 야, 나오면 어떡해. 탑대야지. 아이고, 참. 아, 이거 인형이 별로 없는데. 오, 이거 뭐 리본에. 아, 5,000원은 더 넣어야 되겠죠? 어차피 3회 될 것 같진 않고. 탑이 되어라? 아이고. 일단 목표는, 뭐, 솔직히 이거는 두 개를 다 뽑아야 되긴 한데, 뭐야. 진공 포장기가 목표입니다. 보조 배터리보다. 야, 이거 랜덤이야? 뭐야? 아, 이것도 나와버렸네. 큰일인데. 하하. 이게 지금 어차피 얘를 잡으면 이 공룡에 걸릴 거기 때문에. 이게 인형이 다 자러가지고. 고무가 있어도 은근히 또 잘 못 잡아요.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인 그런 인형보다 크기가 좀 작습니다, 이게. 야, 이거 뭐야, 이거. 두 개 뽑은 게 다행이네. 만 원 했는데, 각도 못 만들어 버렸어. 이게 다 지금 한 발이 다른 인형에 걸려가지고. 각을 맞추면 또 팔에 걸리고. 좋아, 좋아. 아, 놓는 자리인가, 여기? 아. 야, 얘 무겁냐? 왜 이렇게 안 들려? 참. 목표 이거 초과인데? 예산 초과? 아니, 이거. 이렇게 다 나오면 안 되는데. 아, 이거.
되게 난감하게 돼 있다는 거죠, 위치가. 치아라. 야, 고무 있어도 효과를 못 보네. 우리 강아지를 일단 좀 치우고. 탑이 좀 되라, 탑이. 야, 강아지가 아니네? 다람쥐야? 아, 얘 바로 그냥 들게요, 이거. 안 되겠다. 각도가 안 나와. 탑이 없어가지고 지금 안 들고 있는데, 사실 아까부터 뺄 수 있긴 했거든요. 얘도 여 밑에 무게가 다 쏠려 있어가지고, 랜덤도 아까 한번 지나간 것 같고. 야야야, 오케이. 오늘 뭔가 좀 걸어서 뽑히는 날이네. 어? 어? 씨, 뭐야. 아, 이거. 무게가 다 쏠려 있어가지고. 오케이. 확인해보고 가자. 목표가 나왔을 수도 있잖아. 아니, 생각보다 지금 인형이 세팅이 잘 돼가지고. 확인 좀. 2번이어야 되잖아. 아! 에이! 아이, 보조배. 결국 얘까지 가야 되네. 아유, 정말. 그래도 얘는 이제 안 건드려서 다행이다, 이제. 필요 없어. 아, 만 원은 더 들겠네, 최소. 아, 그래. 여기서 또 랜덤이 터져버리네. 야, 이게. 야, 치우든지. 아유, 씨. 이게, 이 오리가 지금 안 빠지면 저 흰색 곰부터 다 뽑아야 돼, 지금. 아이, 꽤 깊게 박혀있는데? 나 지금 예산 초과입니다. 이거 4만원째거든요. 얘부터 치울게요. 얘 치우면 그냥 바로 열쇠 들어도 될 것 같아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어쩔 수 없이 치워야 되겠네. 응, 좋아. 오, 좋아. 잘 들었다. 야! 아, 이거 위치. 놓는 자리거든요, 여기. 오, 고무빨? 오, 좋아. 나이스, 나이스. 됐다. 아, 4만원. 괜찮다. 그래도 두 개 다 뽑았으니까. 인형도 나왔고. 아, 더 가자. 나 이 인형 좋아해. 댄싱 오리. 아! 어떻게 저렇게 처박혀버리지? 이럴 땐 인형을 열쇠 다 뽑으니까 인형을 굉장히 잘 들어버리네. 자, 요거 하나 정도 뽑겠습니다. 지금 네 판 남았거든요. 오케이. 자, 마지막 세 번.
인형 진짜 어려운 인형이야 이거. 우리 지난번에 뽑았던 그 공룡은 없네. 얇은 공룡 이거 말고 이 비모도 좀 어렵고 이 강아지도 그렇고 그럴 게 없다. 막판인데 가나? 어 얘 왜 이렇게 무겁냐. 자 그냥 인형 4개. 아 저 또 있네. 얘까지. 아 이게 또 이럴 땐 또 주인께 나오네. 보랄 거 좋거든요. 자, 진공 포장을 할 일이 종종 있긴 있어. 필요하면 이거 사긴 아까운데 이렇게 뽑아서 쓰면 좋습니다. 보조 배터리. 아 근데 요새는 사이즈가 많이 작아졌다. 옛날에 내가 3만짜리 샀을 때 몇 년 전에 그때는 진짜 무거웠거든요. 근데 그거 하나면 해외여행 딱 그거 하나면 딱이야. 제가 일본 갈 때 항상 갖고 갔었던 건데 요새는 그래도 많이 소형화가 됐네. 근데 성능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. 복귀 상품에 대해서 그렇게 사실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큰 신뢰가 없어가지고 소형화가 많이 되긴 했는데 진짜 고속 충전이 뜬다고 하면 그건 좋은 거고요.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전 사실 목표가 요거였다는 거. 그래서 인형도 둘, 넷, 여섯 개 나왔고 요것도 빼야지. 여기에 매직으로 뭐를 써놨으면 모르겠는데 안 써있으면 이거는 뽑은 거기 때문에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.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리고요.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